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돌 그룹의 활동 횟수가 보통 두 자릿수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일을 뚫고 무려 23년 동안이나 팀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신화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신화 그룹에게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과연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의 리더죠. 에릭 씨의 이제 공개 저격이 사건에 발단이 됐습니다. 김동완 씨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이러면서 SNS에서 공개적으로 태그를 하면서 네. 김동완 씨가 그동안의 신화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왔지만 최근에 팬들에게는 신화의 컴백은 한 멤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우비를 말리라 이 우비를 말리라는 것이 이제 그 신화의 팬클럽들에게 이제 응원을 할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거든요. 아...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멤버 중에 누가 신화의 활동을 좀 맡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억측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릭 씨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동완 씨는 에릭 씨를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약간의 불만을 좀 드러냈어요. 개인적인 연락과는 좀 차치하더라도 작년부터 준비한 제작진들 간의 연락을 좀 받아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에릭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약간 섭섭한 부분이 좀 있는 거네요. 좀 있었습니다. 네, 좀 약간 시간차가 있었는데 네. 에릭 씨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김동완 씨도 섭섭한 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릭 씨가 글을 남기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6년 대 3개월이다. 그래,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해보자. 6년과 3개월 누가 더 문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6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연락처도 몰랐다는 게 일단 제일 충격적이긴 한데 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의 거리 좀 깊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6년이라는 그 기간을 언급했다는 부분에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6년 전이면 2015년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신화가 이제 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네. 당시에 뮤직비디오 현장 대기실에서 김동완 씨와 에릭 씨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으면서 김동완 씨가 이제 신화의 어떤 활동에서 좀 이제 뭐 단톡방에 나간다든지 연락을 잘 안 한다. 든지 회의에서 좀 비협조적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이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멤버들의 반응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아이돌 그룹은 뭐 억지로라도 뭐 사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숨기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맞아요. 방송에서도 뭐 아 얘 별로예요라고 말해버리고 네. 이번 일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멤버들도 두 사람을 좀 화합을 다시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신화의 4명의 멤버들이 뭐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허심탄회 좀 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제 김동완 씨가 이제 서로 오해를 풀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신화를 한 만큼 계속해서 더 잘 신화 활동이 이어나가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고 네. 에릭 씨 역시 이 오렌지가 바로 이 신화 창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해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게시물 올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화 창조 팬들도 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추측을 좀 자제하면서 이 멤버들을 좀 응원해주자 이런 반응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활동해온 만큼 네. 많은 또 미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화가 사실 정말 소탈하고 네. 가식 없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제 평가한 게 리더로서의 에릭 씨가 좀 멋있다.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에릭 씨가 배우로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뭐 그렇죠. 애니콜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CF 모델이 되면서 네. 굉장히 핫한 스타가 되었지만 늘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게 신화로서의 항상 이어가겠다. 에릭 씨에게 신화 얼마나 갈 것 같아? 얼마나 갈 것 같아? 이런 뜻이었나요? 니네 얼마나 갈 것 같아? 아, 이런 기분 나쁘죠, 그러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리더로서 너무 자존심이 이제 상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신화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고 CF를 이제 단독으로 개인으로 찍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본인 수익이거든요. 100% 내가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멤버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랬대요. 에릭 씨가 정말 리더로서 단 한 명의 멤버들도 소외되지 않고 신화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좀 뒤늦었지만 좀 더욱더 이제 강조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에릭 씨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번에 이제 막 신화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막 해체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학창 시절에 신화의 누드집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몰래 막 이제는 정말 당당히 볼 수 있는데 아직 2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2탄 기대하고 있고 다시는 해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신화 멤버들이 더욱더 끈끈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요계에서도 더욱더 많은 신화를 써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아, 스트롱윤의 김연애.